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죠. 예, 그래도 뭐 강한 반등보다는 꼬리가 살짝 준 게 하루다라고 보시면 돼요. 변동성이 되게 커요. 장중 변동성이 생각보다 그 크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밀려도 뭐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밀리더라도 이 중간값에서 또 매매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니까요. 우리가 잘 체크하면 돼요. 근데 오늘 수급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외국인들은 좀 약해요. 뭐 기관들은 삼성전자가로 매수 금액들이 좀 많이 몰렸다 이렇게 보면 돼요. SK하이닉스하고 뭐 코스닥도 기관들이 좀 많이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윈도우 드레싱 이제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는 다음 주가 이제 폐장이잖아요. 폐장이기 때문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실적 좋은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좀 많이 붙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하네요.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좋았고요. 오늘 전체적인 시장은 게임주 반등이 좋았다. 삼성전자도 한 번 더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물량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반등을 준단 말이에요. 이 삼성전자 개인 물량들이 나오는 그 즉시 물량을 다 받아가요, 외국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삼성전자 갖고 있는 분들은 뭐 팔 이유가 없어요. 예, 신규 분들은 뭐 단기 매매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쭉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긴 해요. SK하이닉스도 당분간은 나쁘진 않아요. 예, 하이닉스가 더 좋아 보입니다. 요 위가쟁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대고 매기는 계속 잘 붙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기 쪽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중에서도 SK하이닉스를 좀 더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단기 매매, 그 다음 게임즈도 오늘 반등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가벼운 거는 YJ게임즈 뭐 이런 거 가벼운 것들 오늘 강하게 움직였던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이 게임즈 쪽으로 좀 자리가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하고 NFT 그 다음 위메이드 뭐 이것도 오늘 단기 돌았고요. 단기 반등 돌았잖아요. 위메이드도 단기 반등이 돌았다. 꺾인 자리였잖아요. 예. 단기 반등이 좀 들어온 자리라 여기 꺾어서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이 공간 매매 할 수 있는 자리고 컴투스 이것도 오늘 나쁘지 않게 끝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컴투스 나쁘지 않게 들어왔죠. 여기도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컴투스 같은 거 매수 매도 하면 돼요. 이 공간에 매수 매도 할 수 있는 자리대니까 이쪽으로 좀 잘 보는 거 좋고요. 저번에 소개시켜줬던 핑거 메타버스 플랫폼 보자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쪽도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도 잘 볼 수 있는 종목이고 MPC라고 그 페페텔리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상한가 들어갔죠. 예. 그죠? 예, MPC. 예, 오늘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상 들어갔죠. 예.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꺾어 들어가는 자리라 매집 잘 해놓고 시간을 주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강하게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기다려서 거래 터지면 팔고 나오는 전략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매집되어 놓은 자리를 우리가 잘 보면서 대응을 하는 거죠. 거래가 늘어놓고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그 재료가 뭐냐. 펫배터리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니까 거래 없을 때 들어가서 거래 터지고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잘 봐야 될 건 뭐냐. 그 XR 관련주 오늘 보면 SNET이라든지 이것도 좋아요 보여요. 그러니까 VR, AR, XR 이쪽 관련주들 좀 잘 보고요. 메타버스도 역시 사라져 있어요. 그 SNET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진, 에스텍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잘 보자라고 얘기했죠. 위로 좀 많이 열려 있어요. 이 공간 매매 할 수 있는 자리니까 이런 종목으로 시가총액이 별로 크지 않는 것들 근데 신용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슈팅 나오면 매도치고 나오는 전략을 쓰면 돼요. 아까도 YJ게임즈는 이런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대형주는 기업은행, 기업은행 은행주는 한번 편집하면 좋아요. 배당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증권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투자증권도 소개시켜주고 나서 많이 움직였잖아요. 이쪽도 열려있어요. SK증권도 마찬가지고요. 이쪽도 좀 열려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런 것들 한번 파동 한번 더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반도체 관련주 SFA 반도체 이거 반도체 관련주들은 소부장 쪽도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이 꺾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조정의 끝자리거든요. 이게 끝자리에서 외상 이렇게 조정이 끝난 자리에서 거래 들어오는 거 보고 따라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는 CMG제약 이게 수급이 좋아요. CMG제약 바닥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 공간 그 다음에 영진약품 이런 것들
바닥에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죠? 여기 틀어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니까 영진약품이 최근에 수급이 좋아요. 그 수급이 좋은 종목으로 우리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가 조금 많이 움직이잖아요. 최근에 삼성전자 로봇 부서가 사업부를 신설했다 해서 로봇스타나 그죠? 예, 로봇스타, LG는 로봇스타 그죠? 여기 이것도 아직 영향이 있어요. 이쪽으로 내년에 좀 잘 봐야 되거든요. 그 로봇스타 관련, 로봇 관련주들 잘 보면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유진 로봇은 너무 세잖아요.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휴림 로봇 이런 것도 한파동이 있어요. 이렇게 단기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관련주니까 우리가 잘 체크해서 볼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벤처 투자 관련주들 있잖아요. ATM 인베스트먼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ATM 이런 것도 이 벤처 투자 관련주들은 조만간 움직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DSC 인베스트먼트 자리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외상이잖아요 얘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센 종목보다는 좀 무거운 것보다는 좀 짧게 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단기 매매 할 수 있는 것들, 뭐 DSC 인베스트먼트나 ATM 인베스트 이런 것도 보고, 중장기적으로는 MCNEX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파트론 저번에 말씀드리고 많이 움직였잖아요. MCNEX도 위쪽으로 많이 열려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것도 공략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윗공간을 우리가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 이제 보면 돼요. MCNEX 한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대형주는 LG디플. 예, LG디플 이것도 LG 디스플레이 이것도 위로 열려 있어요. 단기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사로 올렸잖아요. 눌렸다가 다시 꺾였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매수매수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 이런 것들로 우리가 보자 라고 코멘트 드릴 테니까요. 이런 거를 우리가 챙겨볼 수 있는 전략을 쓰면 돼요. 그렇게, 그 대신에 너무 올라간 거 하지 마요. 그때 LG화학이나 이런 것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LG화학이나 기술적 반등은 들어올 수 있어도 추세 돌리기는 어려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제 보면 개인들 많이 이거 봐 똑바로 일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추세가 꺾인 자리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기본 역배열이라고 그러잖아요. 추세 꺾인 자리에서 매매하면 안 돼.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싸도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들인 거죠. 그 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이것도 별 메리트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마요. 예, 네이버도 예, 기술적 반등 노리다가 한 번 더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바닥에서 움직이는 것들 있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거. 저번에 얘기했던 SK 스퀘어 방송에 얘기했지만 치름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오늘 양봉 들어왔잖아요. 이런 공략으로 이 3일 정도 공략하는 거 이정 만들어 놓고 3일째 단기 매매하는 전략을 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게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 둘 셋 치름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음봉 일곱 개면 거의 끝자락입니다. 양봉 나왔고 이적 포인트에서 4% 이런 매매 짧게 치는 매매를 여러분들이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원리를 알면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에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아는 방법들을 찾아가야지 굳이 막 이렇게 막 올라가 있는 것들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 별로 안 좋아요. 최근에 이제 내년에는 점점 이 배터리 쪽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느 쪽이 괜찮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폐배터리. 예. 예, 폐배터리. 왜 그러냐면 올해 많이 움직였잖아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예요. 이 배터리 관련주가 조금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조정을 줄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걸 지금 보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차관에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방법들을 찾으면 되죠. 뭐 주가는 뭐 센 건 아니라 아침에 떠올라오면 수익 챙기는 전략을 쓰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빠지면 좀 버텼다가 올라가면 팔고 수익을 챙겨오는 전략을 쓰면 돼요. 그래서 현금화 종목 줄이나 계속 좀 줄이다가 주가의 조정이 좀 깊어지면 그때 사면 되고요. 지금은 애매한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가도 뭐 문제가 없고 밑으로 가도 뭐 문제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현금 좀 갖고 있다가 좀 떨어지면 거기서 매수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지. 그냥 손에 난 걸 팔 필요 없어요. 올라올 거니까 그때 종목을 줄여서 종목을 심플하게 가는 게 더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업황 같은 건 분석은 다음 주나 1월 달에 저희 초가 제가 강연회 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에너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울개굴 팍팍!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